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잘 지내세요? 여기서 뵐 줄이야. 네,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. 맞아요, 대리님. 와. 보고 싶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그 동영상에서 살펴보면 아들이 그냥 혼자 하는 것 같이 똑같은 모습이에요. 삼겹 떡볶이로 유명한데 저기가 정말 맛있더라고요. 저는 이용규 선수는 이용규 선수의 개도 좋아요. 그 개도. 개인적으로 이용규 선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언제나 한국 스리츠처럼 뛰는 사람. 저도 항상 성실히 일 열심히 정말 하거든요. 아, 네, 네. 네. 그럼요. 그래야죠. 이용규처럼 왠지 아 나랑 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. 주변에서 이글스로 단기 파견이라도 가야 된다. 박 단장님 제가 뭐든지 잘하는 튼튼한 직원이니까 꼭 저를. 이성수 사장님 디펜스를 위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니 제가 원래 성실과 그 저기의 상징이란 말이에요. 물론 저기의 상징. 네. 이제 조끼를 이제 하나 챙겨왔고요. 저는 이제 삶 자체가 이제 회사, 야구, 집 딱 요렇게 딱 제가 뭐 일을 안 하고 막 이렇게 야구만 보러 다닌다 이것이 아니라 땅 올드 버전 그 당시에 감사합니다. 아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. 대박 대박 좋은 걸 감사합니다. 울지 마세요, 대리님. 네, 아. 네. 아. 네. 1위 형이요. 아, 뭐, 이전과 좀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. 네. 저는 올해 이렇게 가을 야구까지 올라갈 줄 실은 예상하지 못했어요. 좋은 추억 이런 거 경험한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멋진 플레이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 내년에 다시 한번 저희가 V2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이글스 화이팅! 화이팅!